역시 그랬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니들 둘은 진작에 죽어줘야 했다. 도생이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이제 당신이 진범인가 만천하에 밝혀질 테니 저승 가서 그 친구한테 백배 사죄해! 곧 전화가 오실 테니 그 전에 날 보내줘야 할 글쎄. 자네 딸 목숨을 살리고 싶다. 락이라 했던가? 많이 아프다. 우리 랑이를 어찌... 우리 집 계집 쪽으로 데려왔거든. 그렇습니다. 저. 못하겠으면 어느 다인에게 물어보든지. 지금 우리 집에서 자네 딸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니. 어찌 나한테까지 어찌 사람의 딸을 쓰고. 아니 자네 딸을 살리고 싶다며 떡발 저놈을 죽여. 괜찮은 거냐? 예. 의식이 돌아왔다 그리들었건만. 예. 그렇사오나. 혹여. 아직 숨이 끊기진 않았습니다. 이자를 꼭 살려야 한다. 그래야 너와 나뿐만 아니라 이쁜 랑이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어제 덕발의 맥을 짚어보니 총관척 모두 침미하여 수명이 곧 다할 듯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하께도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됩니다. 저하께서도 더는 헛된 희망을 갖지 않으시는 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인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다인을 더는 이번 일에 얽혀 공경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거 압니다. 허나 제 딸아이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왜 내게 말해주지 않은 거요? 올랑이가 김치홍 집에 있다는 걸. 그걸 어찌 송구합니다. 나으리께서 덕팔 아저씨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니때 그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일이 그르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 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데 랑이 거기 있는 줄 어찌하셨는지요? 간밤에 김치홍을 만났어. 내일 밤까지 내 손으로 덕발을 죽이지 않음. 올랑이 가만두지 않겠다 했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나으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뭘 알 수 있겠는가? 근데 나으리, 랑이의 고열이 통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열이라니? 지금은 랑이의 김치홍 집에서 빼내는 게 급선무네. 이현통을 급히 흑석골로 보내주게. 랑이가 대기 없었습니다. 제게 랑이의 치료를 허하신 게 아니었는지요? 어찌 그 고열이 나일? 안 그래도 널 부르려던 참이었다. 그 아이 치료 계속하고 싶으면 먼저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 대감께서 이자만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를 싸늘한 시신으로 보게 될 것을. 랑이는 보셨습니까? 나으리 나 좀 도와줄게.